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인격화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사람인 양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 일이니까 내일 염려하게 하라. 한마디로 내일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일에 참견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같이 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죄인데 원죄입니다. 마찬가지로 내일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자꾸 자기 자신의 일인 양 염려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됩니다. 내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풀립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풀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기적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34절에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듯이 일용할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날 감당해야 될 괴로움이 있습니다. 기껏해야 하루의 괴로움입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고 먹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짊어질 괴로운 삶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사명입니다. 사명 짊어지는 책임 있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과장의 천재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을 엄청나게 과장해서 죽일 것 같이 느끼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괴로움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씹는 껌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 염려를 맡기면 주님께서 처리해 주십니다. 2024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서 기적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무엇을 주실까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소경 바디 메오가 주변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리쳐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024년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려서 기적을 만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2024년도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서 기적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버티고 버티어 주님의 기적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